김성 국회의원 임구 선입니다. 오늘 노근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고백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근희 사건은 6.25 전쟁 당시 우리 피난민에게 그 총기 사격을 가해서 226분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 이후 정부가 아닌 우리 유족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으로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AP통신에서 심층 보도를 통해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것이 비화가 돼서 2001년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성명을 발표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또한 유감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말 뼈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근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만 특별법은 2004년도에 여야 196명의 의원들이 전원 일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비록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전환기에 있습니다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사건이고 작년에 4.3 특별법을 또한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노근희 사건 특별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우리 노근희 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해주실 참석자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근희 사건 희생자 양해찬 유족회 회장님이십니다. 노근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이사장이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유족회 양해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어서 정구도 노근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근희 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양해찬입니다. 우리는 72년 전 6.25 전쟁 초기 전선을 통과하는 피난민에게도 총기 사건을 가하라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피난민 통제 지침에 따라 억울하게 226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당한 노근희 사건 피해자들로 70여 년의 고통과 한을 내면하지 마시고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노근희 사건 피해자들을 72년 동안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 속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 양해찬은 노근희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가족과 이웃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저의 할머니, 형님,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그날 미군기의 폭격으로 한쪽 눈을 잃은 누이의 고통스러운 삶과 무거운 짐을 지나 72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평화재단 이사장인 정부도입니다. 저도 역시 농사건 피해자 유족입니다. 농사건 발생 당시 한미 양국 정부는 사격명령이나 다름없는 피난민 통제 지침을 만들었고 그로 인한 첫 번째 피난민 총격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노군리입니다. 72년 전 6.25전쟁 초기이던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충북 영동군 황남면 노군리 일대에서는 피난민 수백 명이 참전 미군에 의해 죽음이나 부상을 입은 사건, 바로 노군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50년 7월 25일 임시수도인 대구의 정부청사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미군 전선에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사격을 가하라는 사격 권한을 부여한 피난민 통제 지침입니다. 노군리는 사격명령이나 다름없는 이 지침에 따라 첫 번째로 민간인에 대한 사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농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유를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농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2021년 12월 9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리고 작년 11월 17일 농사건 피해자 보상을 담은 농림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무성 의원님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저희 노군리 사건 피해자들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 답변에서 노군리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보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바빴던 20대 대통령 선거도 끝난 만큼 노군리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보상 조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해 사건 생존 피해자들은 이미 8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고 이제 30명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농해 사건 유족들의 심장은 타들어갑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군리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어 저희들의 70년의 한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노군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저희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노군리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특별 전시회가 지금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되는데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오늘 새벽부터 우리 유족분들 30분이 넘도록 그 지금 이 전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은 언론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방금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양희진 회장님과 정부도 이사장님께서 개정을 촉구한 노군리 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